그레이 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커먼 트랜지션 가장 일반적인 것은 하나 우리가 봤던 거죠. 앨리스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밥에게 주고 또 나머지는 자기에게 다시 돌려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는 사람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 이것이 잔돈을 불러서 그것을 받는 그레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형식은 이렇게 aggregating transaction 여러 개의 인풋을 뭉쳐서 하나의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건 우리가 봤던 제일 처음 요거죠. 여러 개의 인풋을 뭉쳐서 하나의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거. 그죠? 그리고 distributing은 하나의 인풋을 여러 명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때는 팝을 키를 각각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각각으로부터 받아서 각각의 함에 각각의 돈을 담아서 보내주는 거죠. 그죠? 함을 여러 개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다 어떤 식으로 구인될지를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앨리스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그거는 이제 HTTP로 씁니다. 보통 이제 HTTP 캐시죠. 이렇게 해서 특정 URL 이 URL이라고 하는 것은 IP 주소가 아니라 앨리스의 어드레스입니다. 비트코인 어드레스. 여기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이렇게 하면 unspent output 해가지고 이렇게 퀘리해서 답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앨리스가 지금 얼마 잔고를 얼마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비트코인 1세대 방식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비트코인 1세대 방식의 단점을 크게 두 개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만 가지고 문제점을 얘기하자면 첫째 이 거래 자체 거래 결과가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로 선포되니까 이 상대방이 이걸 받아들이는데 앨리스가 나한테 돈을 보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빨라야 몇 초가 걸리고 물론 이제 거래소에서 다른 기법을 이용해서 좀 다른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만 이 알고리즘 자체는 빨라야 몇 초고 늦으면 며칠 몇 달 혹은 영원히 전달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피어투피어 메커니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때문에 이제 HTTP를 쓰기는 쓰죠. HTTP 없이는 비트코인도 운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웹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웹을 제어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제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웹을 누가 제어하고 있죠? W3C 표준위원회에서 제어하고 또 각 국가가 제어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비트코인 역시도 W3C와 같은 위원회와 각 국가의 제어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원래 구조 자체가. 근데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독립되려면 HTTP를 안 써야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앨리스의 잔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앨리스의 잔고를 찾아내는 방식은 UTXO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잔고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상당히 좀 계산이 복잡하고 거래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죠. 거래소에서 누군가가 UTXO를 이제 그러니까 거래소라기보다는 마이너들이죠. 마이너들이 북키퍼들이 역할을 해야지 이게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세대 이후부터는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죠. 앨리스의 통장 잔고를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주소 자체가 그냥 그대로 IP 주소입니다. 좀 전에 봤던 해시 주소가 아니라 해시 형태가 아니라 그냥 IP 지금 IPv 버전 6죠. IPv 6 같은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앨리스의 통장 어드레스죠. 이제 비트코인 어드레스가 아니라 통장 뱅크북이라고 해요. 뱅크북 어드레스. 이렇게 통장 주소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잔고가 예를 들어서 234입이 있다. 그러면은 이 234입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니까 이렇게 그냥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있는데 234면은 100입짜리 디지털 지폐. 그죠? 하나 두 개예요. 그러니까 200이 되죠. 그리고 30은 10입짜리 디지털 지폐 색장이에요. 하나 둘 세 개. 4입 4입은 1입 한 입짜리가 4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세 개, 밑에 화면까지 4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입들 각각이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한 IP 주소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IP 주소가 둘, 다섯 개, 아홉 개의, 여덟 개, 여덟 개의, 아홉 개 맞구나. 아홉 개의 IP 주소가 있겠죠.
그 아홉 개의 IP 주소에 대한 포인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앨리스의 통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디지털 지폐 자체가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여기에 뭔가를 기록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기록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각각의 디지털 지폐 속에는 항상 이 지폐의 현재 소유주에 대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얘를 가리키고 얘는 얘를 가리키고 서로 가리키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의 통장 잔고가 234입이 있다는 것이 딱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내가 뭐 30입을 뭐 25입을 보내겠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25입이면은 얘 하나 둘 세 개, 그죠? 요 두 개의 그걸 이 세 개까지 보내주고 그런 다음에 잔돈 5입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디지털 지폐의 주소, 이 주소 각각 IP 주소에 있는 그 웹에 웹페이지겠죠. 웹페이지에는 앨리스로부터 밥에게 줬다 그러면은 밥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폐에다가,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이 통장 포인트는 해지가 되는 거죠. 포인트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포인트가 사라지니까 앨리스는 다시 이걸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써 더블 스펜딩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세대 방식보다도 현재의 진보한 방식이죠. 그 현재의 진보한 방식인데 문제는 뭐냐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서버리스, 그러니까 서버가 없이 동작하는 것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서버가 없이는 동작할 수가 없죠. 그죠? 어딘가에는 요 지폐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저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왜 그렇지도 않은지를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